최근 뚝 떨어진 경상수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신호일까요? 우리가 아는 경상수지는 보통 수출과 수입의 차익으로 계산하죠.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 조건이 하락할 경우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고,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 교역량과 교역 조건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포인트, 0.43%포인트 증가했고, 실질 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내수의 1%포인트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포인트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근 경상수지 감소에 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 조건 악화였는데요. 경상수지를 총 2.4%포인트만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상수지를 1%포인트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경상수지를 전망해봤는데요. 세계 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22년보다 축소된 1%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 감소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수준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보다 현저하게 양호한 모습이고, 게다가 순부채국과 달리 한국과 같은 순자산국에서는 경상수지 감소와 외환위기 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1, 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현재 우리 대외 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시 경제 정책 기조가 경상수지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외 여건 악화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내수를 둔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면서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